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전 세계에서 시청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이민 생활을 몇 달에 시작부터 하신 분들과 4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미국 생활을 위해서나 혹시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가까운 친인척, 통해서 알고 있으신 지인이시거나 종교 생활을 통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직장 생활에서 만나신 분들 중에서 취업 비자라든지 혹시 또 주재원 비자, 단기 비자로 왔던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정말 살 나라가 못 된다. 난 이민 생활이 내 체질에 맞지 않아. 또 혹은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해주고서 떠나면 참 좋을 텐데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이민 생활에 있어서 좌절과 실패를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진감래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고생한 끝에 낙이 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죠.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의 상황의 주변의 상황을 버티다 보면 낙이 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오게 되는 것을 말하죠. 자, 이러한 가운데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시절이 올 텐데도 불구하고 이민의 실패의 이유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이민 실패라는 이민을 위해서 떠난 나라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쌓지 못하거나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실패에 관한 영상들도 많이 있죠. 결국은 떠납니다. 뭐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이민 결국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제목들 많습니다. 이민의 실패의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민을 성공적으로 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정말 견디면서 고진감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런 상황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신분 문제입니다. 가장 큰 스테러스의 문제. 미국에서 살고 해외에서 살다 보면 학생 비자로 시작을 하거나 각기 단기 체류 비자로 시작을 했다가 장기간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롱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취업 비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3, 40년 전만 해도 스폰서 받기도 쉬웠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민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영주권을 받는 시간이 채 1, 2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영주권을 받는데 채 4, 5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간에 와서도 최근 빠르다고 해도 보통 한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1년에서 적어도 3년 사이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조건을 부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떤가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하나 만들기 쉽지 않고 아이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은행 개설에 있어서부터 운전하는데 문제가 많죠. 그 신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해외 이민을 하게 되면서는 나는 무엇인가 참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막상 도착을 했을 때는 공항에 픽업을 나온 사람의 이 직업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미국 이민 생활 같은 경우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탁 비즈니스, 델리 비즈니스, 또 네일 가게, 일본 식당, 태권도장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항 픽업을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직업군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스갯소리를 얘기도 하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는 곳이 더 어느 곳이든지 편하다. 한국이 돈이 있으면 더 살기가 좋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븐데이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가장 문제적인 것은 외부적인 부분보다 내 개인적인 인사이드의 문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인 마인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을 하려고 이민을 시작을 해서 정착을 위해서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내 기본적인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 주변에 보면 이미 정착을 한 사람들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도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고 나를 알아줄 사람은 없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마인드가 초심을 잃게 됩니다. 정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개인적인 마인드를 깨트려야지만 이민 생활도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네 번째로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민을 오는 경우도 있고 이민을 와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많고 아르규먼트가 많아서 오히려 헤어지면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결혼 초에 신혼여행 때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 4, 5년을 지내다 보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고 또 여성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부분이 한국보다 낫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의 경제관념도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가족관계에 문제가 트러블로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언어적인 장벽 부분이죠. 사실 한인타운에서 살다가 보면 영어를 안 쓰고도 살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LA 같은 로스앤젤레스가 대표적이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플러싱 지역일 때가 또 대부분이죠. 맨하탄도 비슷합니다. 사실 한국말을 하루 종일 안 쓰고도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행정처리 업무를 보기 시작을 하고 관공서의 업무를 보기 시작을 하고 때때로는 병원 신세를 지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큰 언어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한두 번은 있습니다. 물론 극복을 하고 나면 또 별거 아닌 일이 되지만 살다가 보면 외국 사람들과 친하게 어깨동무하면서 이웃들과 파티에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초대를 하고 인바이트하면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사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어적인 장벽에 있어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또 절에 나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쓰지 않게 되죠. 언어적인 장벽에 부딪히다 보면 어떤가요? 삶이 우울합니다. 재미가 없죠. 하루의 일과가 괜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나라 내 땅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싶고 내 나라 내 땅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싶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민자가 미국에서의 의사소통이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택하면서 버텨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것이 여섯 번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적응 문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있어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조건이 100여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기 문화에 있어서의 생활 방식을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중국 사람, 유태인들, 또 흑인들, 또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남미 사람들 각기 문화가 다릅니다. 파티를 통해서 가게 됐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적응하면서 살고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고 온 사람들은 특히 적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방인인의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적응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규칙과 법률 등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문화적인 적응까지도 연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문제입니다. 사실 취업비자, 학생비자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비자로 와서 OPT까지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스폰서십을 받아서 취업비자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게 되면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갭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미국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갔더니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2만 명이 넘는 맨하탄에서 정말 큰 단위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흑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흑인은 학교에 학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도 5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왜?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주변이 온통 하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자, 직장 문제. 이민자가 이민한 나라에서 적절한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업무 능력과 역량에 맞지 않는 직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욕을 하면서 갑니다. 내 나라 내 땅에 가서 살지. 내가 도대체 저런 인간, 저런 수준의 사람들한테 차별받으려고 내가 여기서 산지 알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통해서 이민의 실패를 갖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오래 살거나 살아본 사람들이 권해줄 얘기는 이민을 왔을 때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뭐 옛날에 비해서 인터넷도 발전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유할 수 있는 SNS 참 많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상담과 공유의 내용을 가지고 내 것, 내 자신에 맞는 스타일대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정확하고 좀 더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참 조언을 해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또 여건이 있어도 나름대로 내가 살던 땅이 아닌 곳에 와서 살 때에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에 분명히 기본 감수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욕을 하면서 또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참 안타까운 얘기의 마음이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살든지 열심히 살다 보면 성공이라는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거 별거 있나요? 경제적인 성공도 있을 수 있고요. 삶의 만족도의 성공도 있을 수 있고 남이 인정하는 성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교육에 내 자녀들의 교육의 성공도 있을 수 있겠죠. 성공의 조건과 여건은 나름대로 집안마다 개인마다 다 틀릴 겁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필요한 것은 고진감래.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헝그리 정신이 때로는 어느 분야에서 있어서 그 시간만큼 열정과 애정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나면 결과를 기대할 만한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점이 제가 늘 살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느껴보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옵니다. 이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미국에 오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이메일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죠, 저도. 상담을 해드리면서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 백그라운드가 틀리고 살아온 인생이 틀린데 어느 한 인생을 좌우하는 데 있어 제가 감히 어떤 말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미국 생활을 30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선배에 있어서 이민의 선배자로서의 감히 하나의 조언을 드린다면 참고 견딜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라. 참고 견디면서 내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봐라. 그리고 그 그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봐라. 라는 권고, 어떻게 보면 친구, 선배로서 하나의 제시를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열심히 사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한두 가정들은 주변에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얘기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주말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항상 건강과 또 여러분들의 행복이 함께 늘 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